오늘 네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요, 최진희 씨하고 윤수일 씨가 듀엣으로 부르셨던 곡인데, 혼자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. 찻잔의 이별이라는 곡이에요. 아마도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커플의 이야기를, 가사로 쓰신 것 같죠? 지금은 카페라고 해서 커피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빵도 팔고 또 다른 차 종류도 많이 파는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냥 다방이라고 많이들 했었죠, 찻집을. 저도 처음에는 김대리 생생음악 살마를 다방으로 개업하고 싶었는데요. 법적으로 다방이라는 상호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그분은 다방이라는 상호를 쓰셨어요. 어떻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궁금해요. 왜저 김대리는 안 되고 그 유명한 그분은 다방이라는 상호를 쓸수 있었는지. 모든 규정이나 정책이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때 조금 화나죠, 마음속으로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무슨 다방 이렇게 상호를 하려고 했다가 그걸 못 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상호를 김대리 생생음악 살마로 바꾸게 됐어요, 저희 가게 이름을.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구나, 이렇게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약간 비참한 생각도 들었는데요. 최근에도 또 제가 약간 그런 돈에 대해서 내가 좀 돈이 조금 없어서 이런 일을 못하는구나, 이렇게 내가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는구나, 돈 때문에.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이 노래 부르면서 저도 약간 그돈 많은 그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너돈 많냐? 나는 돈 없지만 마음은 풍부하다. 뭐 이렇게 외쳐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. 많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슬프지 않은 건 돈입니다. 여러분 조금 돈이 부족하시더라도 또 어떻게든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요즘에 어떡하지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. 그런 일들이 닥치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음악 들으면서 고민하시죠. 최진희, 윤수일 씨가 부르신 찻잔의 이별이라는 곡 전해드려 볼게요.
조용히 서야지 눈물이 보이기 전에 이제는 시간 찾자네.